네, 지난 주말 사이에 있었던 글로벌 뉴스들 체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장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급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11개 업종이 모두 하락으로 거래를 마감을 했는데요. 하지만 백신주들은 모두 상승 흐름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특히나 모더나의 주가는요, 무려 20%가 넘게 급등하면서 다시 한번 300달러 선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주말 사이에 또 백신과 관련된 여러 가지 뉴스가 나왔는데요. 화이자 측에서는 오미크론에 대한 변이 바이러스의 백신을 100일 내 출고가 가능하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모더나도 여기에 더해서 60일에서 90일이면 이 백신을 제조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노바백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백신의 개발 착수에 들어갔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백신주들이 일제히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 우리 증시에서도 관련주들의 흐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블랙프라이데이 관련 주들도 함께 움직이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소매는 늘어났지만 실질적으로 쇼핑 방문객은 굉장히 줄었던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전국의 미국의 소매협회 측에서는 올해 연말까지 연휴 매출이 8.5%에서 10.5%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CNBC 측에서는 이번 시즌은 또 지난 시즌과는 또 달랐다라고 보도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긴 줄은 보이지 않았다, 도어버스터는 없었다라고 보도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이와 함께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뉴욕 증시에서는 백화점주가 일제히 급락 흐름을 보였습니다. 메이시스도 5%가 넘게 빠지기도 했고 여기에 더불어서 아울렛을 운영하고 있는 시먼 프로퍼티 그룹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5%가 넘게 빠지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뉴스입니다. 백신주는 일제히 상승 흐름을 보였지만 오히려 치료제 관련주들은 하락세로 거래를 마감을 했었습니다. 머크 같은 경우에는요, 먹는 코로나19 치료제가 기존에 알려졌던 효능 50%가 아니라 30%다라면서 하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임원과 사망 위험을 줄이는 데는 역시나 효과를 보였고요. 안전상의 큰 문제는 발견이 되지 않았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지 시간 30일에 머크 측에서는 치료제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의 여부를 FDA 측에서 투표의 결과에 붙여진다라는 소식까지 함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중국 관련 기업들의 뉴스인데요. 중국의 디디 추싱이 정부로부터 상장 폐지 압박을 받고 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홍콩 증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급락세를 보였고 뉴욕 증시에 상장된 디디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2%가 넘게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디디 추싱의 최대 주주인 한 회사인 소프트뱅크도 마찬가지로 지난 금요일 일본 증시에서 5% 넘는 급락 흐름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외신 측에서는 알리바바 등으로 후폭풍이 불지를 주목을 해봐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뉴스 살펴보고 왔습니다.